와, 저 진짜 많이 들었다. 오, 이거 완전 식감 진짜 좋을 것 같아. 하나가 진짜 커가지고 입이 완전 가득 차고 꽃이 식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전복향도 은근히 강하게 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계란 지단도 진짜 커. 그렇죠. 얘는 박 나무를 조린 거.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 식감이에요. 나 솔직히 이거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주먹밥인데 약간 흑미밥 들어가서 더 맛있어 보이고 이거 완전 합격이에요. 진짜 완전 그 뚜껑 안 닫힐 정도로 주셨어. 비빔밥을 한 입에 먹는 느낌. 아, 맛있다. 청주는 맛이 많이 나서. 약간 김밥 전 맛 난다. 근데 간이 그래도 잘돼 있어가지고 싱겁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라떡이랑 궁합 이런 거. 라떡 소스 필수. 밥이랑 식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심할 수 있는 맛은 이 매운 어묵이 탁 끝에 탁 차가지고 맛의 조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샐러드입니다. 야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안에 크래미 더 들어가서 엄청 건강한 맛은 아니라서 오히려 좋고 마요 소스가 범벅돼 있어가지고 막 심심한 맛도 아니야. 딱 적당한 맛이야. 계란 한 줄당 삶은 계란 하나씩 주시나봐요. 신메뉴인데 특이해서 시켜봤어요. 일단 새우가 진짜 통통하게 씹히고 바질 향이 강한데 맛이 엄청 세진 않아가지고 바질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이 아주 통에 꽉 차있어요. 얘는 칠한 치즈 계란인 것 같아요. 계란이 되게 촉촉하고 담백해. 치즈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짭짤하면서 맛있는 느낌? 얘는 연어 키토김밥입니다. 와우! 무슨 일이야? 일본식 그 김밥 느낌이 살짝 나고 알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괜찮고 연어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 치치불 생각보다 네, 매콤한 정도? 참치랑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괜찮고 되게 촉촉해요. 한조각이 엄청 큰데? 묵은지가 진짜 잘 익었고 씹는 순간 그 아삭함이 들어와. 참치 잘못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이 묵은지가 느끼하면 다 잡아먹어요. 식감 진짜 꼬슬꼬슬하고 간이 딱 적당해. 막 짜거나 그런 거 없이. 근데 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근데 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왕수수 저거 있다. 대륙이랑 마요네즈. 소스가 많아서 되게 짭짤하다. 테이블 보시면 다들 이렇게 시켜 먹고 있어요.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우! 순간이 약간 새콤한 향이라서 김밥이랑 먹기도 완전 좋은데. 김밥 두 줄이랑 쫄면 하나 시키면 두 명이서 완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식, 고식.